자, 소금방 다음 들어볼까? 엄마랑 소금방 이런 데 들어가보고. 와, 좋다. 좋지? 아이고. 이런 데를 참. 엄마랑 한 번도 안 가보고. 나 불러줄까? 어, 해도. 좋다. 네 발이 왜 이렇게 못생겼나? 어디가 예쁜데 그런 거야? 근데 발이 이상하게 생겼다. 내가? 응. 아, 이렇게. 이거 너무 큰 것 같은데. 그건 엄마 머리형인가 보다. 할매 같네. 양 같나? 순한 양 같나? 순한 양은 아니지. 한 번에 그냥 넘어가네. 이거 되게 뜨거운가 봐. 그런가 보다. 들어보자. 갔다 갔나? 바로 나오지. 와, 들어와. 좋다. 난 이리 이 온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뭐 여기 앉아. 나도. 아유, 좋다, 엄마. 네, 니하고 이리 온 거 진짜 처음이다. 아유. 니 태어나고 처음 같다. 그래, 난 왜 이렇게 그래. 부모님하고 처음 하는 게 많노? 좋다. 우리도 시간 있으면 자주 오자. 근데 난 가끔 이런 데 가면 이제 모녀끼리 오는 게 부럽더라고. 그렇지. 그렇지. 나도 그런 건 좀 그렇다. 우리가 그럴 여우가 없었잖아. 엄마 이런 거 좋아하나 근데? 내가 좋다고 온 거야? 아니다. 나도 좋아한다. 어, 이유 없어 그랬지. 에휴, 엄마가 찜질방 좋아하는 거 이번에 알았네. 근데 내가 땅 한 번 내고 가면 좋지 뭐. 맞지? 모녀가 같이 찜질방 가는 거는 참 좋아 보여. 이게 혼자 가서 있으면 적적하고 좀 그렇잖아요. 그쵸. 엄마 이거 옷은 편하다. 우와, 계란도 많네. 근데 이래 또 며칠 있으니까 좋다 맞지? 응. 근데 서울 가지 말까? 가야지. 괜한 질문. 근데 네 며칠 냈다가도 니가 내가 둘이는 있으면 그 좀 그렇잖아. 왜? 제일 친한 게 모녀 사이인데. 어? 눈동자 갈게 이런데. 왜? 내, 왜 우리 식구들은 왜 내 눈을 삼촌이 잘 못 봐? 모녀 사이에 저게 대화가 저게 뭐냐고. 맞아.